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가 한번 두드려 볼까요? 네, 한번 두드려 보시죠. 아, 뭐 두들기는 거는 뭐. 네. 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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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달래듯이 그렇게 두드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달래듯이. 네. 이렇게 해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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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서 쓰시면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나요? 네, 아 잘하셨어요. 네네. 이거 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섬유질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네. 요래야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썰어놓으세요. 네. 자, 우엉이 뭐 좋아하시면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우엉이 저는 진짜 김태훈 씨 때문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맛있던데요. 너무 맛있죠. 그 특별한 향이 있어서. 그 감칠맛이 난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우엉 향이 굉장히 예. 좋죠. 근데 이제 우엉을 또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우엉을 늘 조려만 주지 마시고요. 네네. 이렇게 한번 살짝 데쳐서 쓰시면 향을 살짝 줄여갈 수 있으니까. 네. 자, 여기 생강이네요. 생강이에요. 네. 생강을 여기다 이렇게 좀 채쳐 넣었는데 돼지고기가 하는 데 생강 향이 늘 함께 따라가죠. 돼지의 그 향을 좀 냄새를 아, 늘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생강이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 게 돼지고기는 찬 식품이에요. 네네. 근데 생강은 우리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데워주는 식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가는 것도 양리적인 의미에서도 도움이 돼요. 저는 근데 왜 전혀 몰랐죠? 사실 저는 네. 그 생강 향을 네.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서 그죠. 그 돼지 고기 요리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생강은요, 꼭 돼지고기 아니라도 네네. 같이 드시는 게 저녁에 들어가셔서 이 생강차 한 잔 드시면 네.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근육을 이렇게 쭉 이완시켜주는 작용하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음식 안에 약이 있어. 너 밥 잘 먹는 게 보약이야. 네. 하신 게 바로 이런 하나하나 식품 안에 전부 다 약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돼지고기는 제가 이렇게 목살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죠. 아, 이렇게 해서 목살. 네, 같이 잘라주세요. 네. 네. 자, 여기다 팬에 좀 넣고요. 네. 제가 여기다가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이렇게 두를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선 저 생강 좀 드시겠어요? 네. 자, 생강채를 저는 오늘 좀 넉넉히 넣겠습니다. 이게 네네. 겨울이라서 사실 봄이 될 때 이럴 때는 생강이 우리 몸을 이렇게 아주 이완시켜주는 좋은 작용을 하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 사실 네. 지금 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좀 그죠? 몰랑말랑 그런 네.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생강 이렇게 해서 아주 좀 드시면 네. 일부러 따로 안 드셔도 도움이 되는 방법. 네네. 네. 저 마늘도 좀 주세요. 마늘이요? 네. 이렇게 향을 좀 내죠. 네. 그래서 마늘하고 생강을 먼저 볼까요? 선생님, 근데 지금 제가 언뜻 네. 보기에 네. 우리 요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 밑준비 한 것만으로도 네. 벌써 60% 하셨어요. 60%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돼지고기 넣고 볶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는데 고기 넣고 볶으실 때요. 네네. 구워 먹을 때는 우리가 천천히 뒤집어야 육즙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볶을 때는 자글자글자글 빨리빨리빨리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야만 육즙이 쪽 빠지면서 안에 더 훨씬 빠르게 맛있게. 아니, 근데 돼요. 저희 보통은 네. 생각에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바짝 익힐 거예요? 이렇게도 네. 바짝 익힐 수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익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 이제 돼지고기가 붉은색이 없을 때까지 네. 볶아주세요. 오, 맛있겠다. 자, 향빈 씨가 이걸 좀 볶고 계시면 예, 예. 저는 여기에 들어갈 양념을 좀 만들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네. 이대로도 참 맛있겠어요. 생강이랑 같이 볶으니까 생강 마늘 향해서 네. 오,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림장을 제가 만들 건데 형빈 씨처럼 바쁜 분들이 한 번에 해서 네. 두고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림장을 좀 만들 건데요. 네네. 요거는 그냥 다시마만 우린 육수예요. 네. 여기다가 자 돼지고기 뭐니 뭐니 해도 고추장 좀 들어가야 알싸하죠. 그래서 고추장 좀 넣고요. 네. 자 여기다 진간장 좀 넣을 거예요. 진간장 좀 넣고요. 네. 여기다가 설탕도 하나 정도만 넣으세요. 설탕을 넣고요. 네, 한 큰술 정도 넣으시고 후추 조금 후추. 넉넉히 넣어주시는데 네. 후추는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덜 넣어도 괜찮아요. 아,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 청주. 청주. 네,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만 넣으시면 되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다 졸인 다음에 참기름만 넣으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고기가 하얗게 다 색깔이 빨간색이 없어졌죠? 예, 예, 색깔이 나오네요. 여기 아까 형빈 씨가 자근자근 두드려 놓은 우엉 우엉을?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네. 고기만 먹는 것보다 저 우엉이 들어가면 포만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칼로리 줄이고. 아, 그렇죠. 양은 먹는 만큼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포만감을 줄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맞죠?
아, 그리고 또 제가 네.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요. 네. 네. 기왕에 네. 이제 그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든가 네, 네. 혹은 뭐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는 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돼지고기가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더 많다고요? 훨씬 많고요. 네, 네.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이 네.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에 오히려 더 덜 머무르죠. 아... 그래서 돼지고기를 기름이 적은 부분으로 드시면 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죠. 야, 제가 네. 뭐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냥 선생님께서 촥 해주시니까. 아, 제가 요리 선생인데요. 네. 자,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제 자 뚜껑 딱 덮어두세요. 네. 그냥 덮어만 두면 이제 끝나요. 맛있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네네네. 이렇게 한 30분 정도 졸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돼지 우엉 조림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 이거 갖고 있죠. 네네. 네. 저희 또 두 번째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이 조림. 이야, 벌써 일머리가 트여서 네. 이거 조리는 동안 두 번째 요리 하세요. 네네. 이야, 정말 이제 실력이 무망 드러나네요, 그죠? 자, 오늘 오이 조림 할 건데요. 네. 이제 김장김치가 맛도 익었지만 네. 조금 날이 더워지니까 아, 입안에 개운한 게 없어? 요럴 때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자, 진짜 저랑 같이 하시자고요, 영빈 씨. 아, 저도요? 네, 이렇게 하나 드시고요. 오이는 보세요. 떨립니다. 저 같은 초보도 칼질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오이를 이렇게 두시고요. 예, 예. 오이를 이제 자, 이 홍두깨 있잖아요. 네. 요거로 오늘 말 좀 달들게 길 좀 들이자고요. 얘도 때려요? 네, 얘도 때려요. 오늘은 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네. 같은 조리법에 같은 식감을 이어가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옷에 그 흔히 색깔 그렇죠, 깔맞춤 그렇죠. 뭐 맞아요. 식감에도 식감 맞춤.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두드려주면 그냥 썰어서 소금에 절이는 것보다 간이 빨리 배이고 수분이 덜 빠져서. 네. 훨씬 아니, 더. 이런 팁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잘 모르셨던 걸 것 같아요. 다 작은 팁이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은 더 쾅쾅쾅 좀 두드려주시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으깨져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모양 안 나게 돌돌돌돌 이렇게 으깨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살 달래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걱정이요. 네. 이렇게 하면 아삭아삭한 맛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드셔보시면 그냥 드시는 것보다 간이 더 빨리 싹 빼고 수분이 덜 빠져서 훨씬 더 맛있어요. 야,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 빅마마 선생님도 네. 한번 딱 틀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느낌이 네. 성격이 네.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아주 맷잡하게 치고 두드리는데요. 네네. 요럴 때 이렇게 하면 힘이 드니까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힘이 덜 가서 네.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힘이 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나물 두드려도 조금 여유를 갖고 네 이렇게 여유를 갖고. 네 이렇게 두드려 주면 네 이렇게 때려 주세요. 우선 저 볼 하나만 주세요. 네네. 큼직한 볼. 요 큰 볼. 네. 자, 여기다 재료 이렇게 담아놓죠. 저는 이렇게 으깨는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네. 이렇게 먹자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썰어볼까요? 네, 이게 보세요. 안에가 다 깨져야지 네. 더 빨리 간이 배요. 자근자근 이렇게. 자, 그죠? 예. 네. 오호, 이게... 이렇게. 저는 안 아삭아삭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 드셔보세요, 이따가. 그럼 제가 확실히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재료를 두시고요. 네. 소금에 절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이런 방법을 좀 쓸 거예요. 네. 오이에다가 요거 지금 간장이에요. 간장. 요거 지금 생강즙이죠. 생강즙이요. 조금 넉넉히 넣으세요. 네. 자, 청주예요. 청주. 맛술이죠. 맛술. 네. 청주랑 맛술이 다르죠. 거예요? 청주는 쌀로 주정을 넣어서 발효시킨 술이고요. 네. 맛술은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섞어서 더 맛을 좀 내게 아~ 그렇게 한 거죠. 자, 여기다가 요거 고추기름이라는 거예요. 네. 저 고추기름 좀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요거 고추죠. 네.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를 똑똑 이렇게 잘라서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이거 안 매울까요? 안 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넣으신 다음에 참기름만 빼놓고요. 지금 네. 제가 요거를 끓일 거예요, 한번. 네네.